배가 고파. 아이고. 저기 말을 좀 탔더니만 힘드네요.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라면 드실 거죠? 아유. 예? 안 드신다고요? 맛없어 보여요? 이장님 제가 진짜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. 예? 아유. 저희 근데 재료가 너무 빈약한데 뭐 또 주면 저거 주면 안 돼요? 저거 소세지 삼행시 하면 안 돼요? 소세지로 삼행시. 소중한 나의 위를 위해서 새 새끼를 투자하겠습니다. 지랄 맞게. 재미없어요? 재미없죠. 재미없어요? 너 너는 불화가 많아. 리스본? 진짜 재미없다. 내가 생각해도 재미없어요. 그냥 라면만 먹을게요. 짜파게티랑 너구리만 있으면 되지. 여보세요? 밥 먹으러 와 빨리. 나 라면 끓이고 있어. 알았어. 저기 올 때 소세지랑 치즈랑 새우 좀 뺏어 와. 내가 저기 나 지인 불렀어. 네, 그거 뺏을게요. 응? 안 끓는데 너? 끓어, 안 끓어? 아이고. 다 먹어. 라면 스프를 빨리 넣는 법. 자, 깐다. 보이세요? 자, 넣는다.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지금 먹어도 되겠는데? 아, 이것은 무엇인가? 너구리인가 짜파게티인가? 아싸. 그러니까 같이 먹을 거니까 주시는 거 봐. 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물을 좀 버리고 또 새우를 익혀야 되니까. 아! 나 젓가락 좀 하나 갖다 주면 안 돼? 자, 절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과학의 힘입니다. 저는 짜장면처럼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남겨놓을게요. 쟤 진짜 새우 사온 거 아니야? 저기 누구 오는 거 보이시죠? 오늘의 게스트. 어, 나 실수했다. 스프 너무 많다. 짜장 스프 말고 너구리 스프를 좀 건질게요. 아유, 우선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아유, 정말. 우선 이거 면만. 맛있는데. 다 드세요. 짜파구리에 들어간 재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. 새우. 짜장면을 사 드세요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언제 수화 갈 수 있어요? 11월 중순경에 수화 가야지. 11월 중순에. 네.
그 2주 정도 남았네. 김장할 때 도와주실 거죠? 아, 도와줘야죠. 김장할 때 꼭 불러주십시오. 같이 저도 뽑아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기 이장님, 저기 후식으로 감 좀 먹고 싶은데 감. 아, 감은 홍수감 있어. 홍시. 홍수? 홍시? 홍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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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시 따러 갑시다. 네. 원래 감을 이렇게 따야 돼요. 비타민도 많고 간에도 좋은 귤 같다. 은산의 양촌에 곶감 축제도 해요. 감 말려서. 맛있네요. 뒀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만 따겠습니다. 끝!